내려와서 이곳 동작에서, 이곳 사당에서, 이곳 흑석에서, 이곳 상도에서 주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한 분 한 분 들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속에 있을 때 잃어버리기 쉬웠던 민심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동작 주민 한 분 한 분이 저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4년 나경원은 왜 정치를 다시 해야 되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동작 주민에게 드린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10년 전 동작에 왔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강남 4구 인류 동작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바로 길 하나 차이로 우리 동작이 발전해서 지체되고 소외된 것을 다시 회복해서 동작이 정말 서울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고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제가 가서 대한민국 정치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한마디로 동작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출마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와 우리 동작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제가 다니면서 교육특구 교육특구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토론회만 두 번 큰 토론회를 하고요, 간담회는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했습니다. 우리 동작에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이 때문에 이사 가야 되나 고민한다고. 아이 때문에 이사 가는 동작이 아니라 교육 때문에 동작으로 유학 오는 그런 동작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네, 큰 소리로 외치셔야지 덜 추우세요. 흑석고등학교 정말 어렵게 어렵게 왔어요. 쉽게 올 걸 우리가 늘 그래요. 여기 정치인이 힘이 세면 쉽게 오는데 이 쉽게 올 것도 무산될 뻔 하다가 작년에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흑석고등학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문고등학교 만들자 그러는데 말로만 안 됩니다. 또 우리 중학교도 엄마들이 부족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과학중학교를 해야 된다, 아이비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뭐 학원가를 유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 우리 아이들의 선택권을 넓혀드릴 8학군을 만들어야 되겠다, 서초구 고등학교 가는 거 2.5배 높여드리겠다 하는 학군 조정 반드시 해서 동작구 8학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이렇게 해결이 되면요, 우리는 도로가 좋고 도시가 잘 발달된 것 같지만 아직도 좀 불편해요. 여러분 서리풀 터널을 뚫어서 좋죠? 서리풀 터널을 뚫어서 이제 씽씽 버스가 교대역까지도 갑니다. 서리풀 터널을 뚫어서 법원까지도 우리가 7분 만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 재판 받으러 갔던 이재명 대표가 심심하면 와요. 심심하면 와요. 우리가 여기가 법세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리풀 터널을 뚫었지만 우리가 교통문제 해결할 것이 많다. 그래서 제가 사통팔달 동작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이수복합터널 조기 완공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만 해도 제가 엄청 속상했어요.
네. 이수 과천 복합 터널을 원내대표 때 확정해 놨는데 4년 동안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작년에 추경호 부총리 만나고 오세훈 시장 만나고 실시 협약했습니다. 이거 빨리 뚫으면 동작대로 안 막히고 침수도 안 되고 사당로도 안 막힙니다. 나경원이 있어야지 빨리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화끈한 공약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냐? 내부순환 급행철도를 만드는 겁니다. 박수 치셔야 돼요. 내부순환 급행철도 뭐냐? 서울의 2호선은요, 한 바퀴 돌려면 90분 걸려요. 여기서 신촌 가는데 45분 걸려요. 사당에서 신촌 가는데. 대도시에는 조그마한 라인으로 빨리 도는 내부순환 급행철도가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도 한 바퀴 도는데 38분 걸리는 내부순환 급행철도를 만들자 해서 제가 용역을 주고, 제가 그리는 거니까 우리 동네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는 두 개 역이나 집어넣습니다. 이수하고 흑석을 넣고 38분 만에 서울의 주요 부분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수에서 광화문까지 18분 만에 갑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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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구 후보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공약을 발표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럼 내부순환철도 진짜 괜찮다 하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올해 서울이 철도 계획을 새로 세우는데 이때 이 내부순환 급행철도를 넣고 거기에 또 우리 이수역이 반드시 들어가게 한다면 우리 사당이 정말 진짜로 제대로 사통팔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보니까요, 나경원이 있어야지 되죠. 나경원 없으면 그것도 날아갈지 몰라요. 그래서 나경원 뽑으면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거 말고도 정말 사통팔달을 위해서 꼼꼼하게 봤습니다. 자, 원라인 버스가 교대밖에 안 가는데요. 삼성까지 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삼성역까지. 강남까지 가면 편하겠죠, 여러분? 남성역 2번 출구는 300m 연장해서 현대자동차까지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몽땅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죠? 자, 교육특구, 그리고 사통팔달, 15분 도시, 15분 안에 도서관, 이쪽에도 도서관 생길 겁니다. 체육관, 과학체험관,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겠습니다. 상점벽에 동작이 됩니다. 용접률 늘 우리 동작만 뒤처지게 났습니다. 사당권에 가보면 길 건너 방배와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용접률 제대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 5선 의원의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안전한 동작은 기본입니다. 자, 오늘 제가 공약을 대강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에 다 외우셨죠? 생각만 해도 기쁘시죠? 저기 우리 흑석동 앞에는요, 수변공원이 우리가 제대로 없어서 노들섬이 앞으로 크게 개발되는데, 노들섬을 밖에서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미디어 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파크가 동작에 들어오면 동작이 또 한 번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사당역에서 올림픽대로를 바로 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공약뿐만 아니라 주차장 200면 확보, 이런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바로바로 실현할 수 있는 공약도 무수하게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런 공약을 다 준비하고 이번에 우리 홍보물을 만들면서 아 이거 내가 정말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 하면 동작이 진짜 천지개벽하는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 나경원에게 기회를 주실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뽑으면 뭐라고요? 대박! 나경원 뽑으면 뭐라고요? 나경원 뽑으면 뭐? 자 그러면 여러분 대박의 반대말 1번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4선일 때만 해도 이런 약속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5선을 야당으로서 도전할 때만 해도 이런 약속 감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5선 여당 중진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저와 함께 동작을 깨어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나경원이 승리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많이 요새 국민들께 부족한 점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속상합니다. 몇 가지 사건에 있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민 물가가 다락같이 올라서 제가 요새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손님 하나도 없는 음식점, 정말 손님 없는 가게를 보면 명함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만 논란을 부려서 해결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는 정말 민생을 위한 국회, 정말 나라를 살리는 국회로 일할 수 있는 국회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를 봐보십시오. 하고 한날 특검이다 뭐다 하면서 발목만 잡았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말하는 이런 야당에게 여러분 힘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도 탄핵 때문에 나라의 살림은 온통 팽개치고 국민의 삶은 온통 외면하는 그런 정치 난장판 국회를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처럼 이재명 일당 정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치가 건강하고 민주적이려면 정당이 건강하고 민주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의 일당, 한마디로 이재명의 말이 곧 법인 전체주의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에게 우리의 힘을 주었다가는 우리의 미래가 뻔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고 작동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나경원에게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요새 동작구의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벌써 5번째 왔대요. 5번째 동작구가 계양구인지 아는지, 계양구는 그냥 걱정이 없는 건지 맨날 와요. 맨날 오늘도 왔대요. 아까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온통 정권 심판하자고 써놨습니다. 왜 동작구를 위해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구를 이용하려는 선거를 하느냐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동작구를 이용하고 동작구민을 우습게 보는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상대 후보 얘기하기 싫은데요. 진짜 너무 관계 없어도 너무 관계 없는 분이 왔어요. 60년 동안 거의 뭐 60년 동안 부산 쪽에만 계시던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왔어요. 너무 관계가 없죠? 제가 만난 민주당 당원들조차도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정권 심판만 외치시는데요. 뭐 최상병 사건 때문에 이 나라를 이 정치를 했다고 그러시더니 최상병 이름을 몰라서 최상병 1병이라고 썼다가 최상병 3병이라고 썼다가 세 번째 최수근 상병이라고 제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진심이신가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 우리 이번에는요 4년 전같이 또 속지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 속지 않으시죠 여러분? 동작구가 만만하냐고 누가 크게 소리 지르시네요. 여러분 제가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나경원 진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나경원 진심으로 동작구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저 나경원 국회에 들어가면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저 발목만 잡는 그런 정치 종식시키겠습니다. 합의의 정신에 입각한 의회 민주주의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나경원이 할 수 있습니다. 오선 중진 나경원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겠습니까? 요새 다니면요 국회 들어가서 일 많이 하라고 격려들 많이 해주십니다. 제 아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는데요. 동작구민들이 저 키워주셨으니까 한 번 더 시키셔서 많이 부려먹으시고 저 나경원 시켜먹으시면 동작구가 진짜 더 좋아지고 대한민국도 진짜 더 좋아질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진 선생님도 옆에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우리 다 같이 함께 가면 정말 더 좋은 동작 만들어갑니다. 저 나경원 여러분들의 믿음에 확실하게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 나경원 의원님께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